안녕하세요. 청도 달콤한 농장입니다. 오늘은 결과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일단 복숭아 결과지는 최대한 이렇게 45도 각도로 쓰고, 일단 45도 각도로 쓴 상태에서 눌렀을 때 이렇게 처지는 거 위주로 이렇게 남겨 놓으셔야 됩니다. 만약에 이 결과지가 딱딱하다, 나중에 복숭아가 컸을 때 이렇게 이렇게 처지지 않겠다 싶은 거는 과감하게 이제 꽃눈 두개 정도 놔두놓고 자르셔야 되고요. 전반적으로 이렇게 45도 각도로 서 있는 게 좋습니다. 이렇게 90도로 서 있으면 안 되고요. 90도로 서 있으면 꽃눈 두개 정도 남기고 이렇게 이게 위쪽에 등 쪽에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자르시면 됩니다. 그리고 옆으로 가는 것도 이제 괜찮습니다. 45도 각도나 이제 90도 아니다. 45도 각도나 이제 수평이 된 옆으로 자라는 거는 결과지로 쓰기에 괜찮고, 위로 쓴 거는 안 되고 이제 밑으로 이제 아래로 이제 밑에서 아래로 이렇게 자라는 거는 그늘이 찌기 때문에 과실이 좋지 않습니다. 그래서 잘라주는 게 좋습니다.